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97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2001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안주은이라고 합니다. 그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해서 그때 뭔가 현장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때 아 이거 나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많은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자 그래서 뭐 국내 대학원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이왕 갈 거면 좀어그 세계적으로 좀 선도 연구를 할수 있는 데를 가자 그래서 유학을 결심을 한 거고요. 그래서 MIT에 입학을 했어요. 거기서 석사 제 박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연구는 뭐냐면 기계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운동을 제어하는 로봇을 만들고 그거를 제어하는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더잘 제어하고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냥 공학적인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거면은 사람의 운동에 대한 좀 공부를 더 하자, 더 연구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그 공학 쪽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그 생물학 쪽으로도 코닥을 경험을 좀 했고요. 학문 분야는 이공학에서 뭐, 갑자기 예체능으로 바뀐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코어는, 공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의 운동을 더잘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기술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막 새로운 도전을 계속 즐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좀한 문제를 좀 오래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속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 이유는 그런 학생들을 곁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꼭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수님들 그리고 그런 학생들, 학생들도 정말 연구에 열정이 있고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게 저 자신도 계속 그렇게 만드는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라는 거는 가만히 이런 거죠. 근데 그한 문제를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해결할 수 있는, 오래 끈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본인의 시야가 넓은. 그래서 다만 자기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대. 아, 이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도 볼수 있구나 하는 좀 열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융합형 인재,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 본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열린 시야로 어떤 문제를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볼수 있는, 예,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그 수명을 늘리는 의학의 발전으로 이루어낸 성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만큼 오래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오래 내 몸을 쓰면서 사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그쪽에 대한 연구는 되게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도 공헌을 하고 그래서 사회 정책도 그쪽으로 바꾸고 그런 거가 가능하게끔 하는 데이터의 구축과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잘하는 게 확실한 친구들은 이제 진로가 확실하죠. 근데 자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고민이 되는 거고 정보가 없는 이유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 뭐 인턴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그게 뭐 대학원이든 아니면 회사든 본인이 적어도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면 훨씬 덜 후회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